안녕하세요. 썬구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베시셸의 언틸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틸문은 while과 같은 반복문이긴 하지만 조건 판별 후 거짓일 경우 두단 사이에 있는 명령문이 반복적으로 실행됩니다. Until문의 구조는 아래와 같으며 조건은 while문과 같이 test 명령이라든가 변수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until문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제가 putty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서버에 접속을 해뒀어요. 2초마다 파일 시스템 정보 출력을 갱신하는 until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틸 여기에 이제 true를 넣어볼게요. 참한테 넣어볼 것 같습니다. do get-sh good file system과 good file system 두 개의 파일 시스템 정보를 보고요. 그 다음에 2초간 쉬었다가 두 줄을 띄워서 반복하는 거죠. 이 과정을. 근데 이제 true가 들어가 있으니까 until은 동작하지 않겠죠? 그렇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rue에서 끝나죠? 그러면은 얘를 거짓으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초마다 정보 갱신이 되죠. 그 다음에 X 값이 일시 감소하면서 10부터 1까지 출력하는 언틸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lse 변수 정리해주고 until 조건을 주는 거죠. else equal 그 다음에 0 이렇게 do echo x 변수 값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X에 일시 감소하는 거지. 그리고 1초 쉬었다가 금방 훅 지나가니까 1초 쉬었다가 이제 다음 반복을 실행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봤습니다. 10이 들어오면은 10보다 0보다 크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 출력하고 9가 되고 9는 0보다 크고 거짓이 돼서 동작하고 그 다음에 X가 0이 됐어요. 0은 0과 같죠. 그러니까 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언틸문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니까 X는 빼고 다음과 같이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until에 대한 예는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이 while문을 사용할지 until문을 사용할지 결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거의 while문을 사용해요. 뭐 아무튼 그러면 이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바이바이.